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도 마이클 부블레의 Cuando, Cuando, Cuando 라는 곡이 있거든요. Tell me cuando, cuando, cuando. 자, 신발 바꾸는 남자 신발남입니다. 오늘은 신발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 리뷰 또는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에 이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찍은 것 중에서는 굉장히 선방한,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그런 뷰수긴 하지만 6,000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범블의 원더원 이 신발을 제가 만들었었죠. 네. 이 신발은 제가 권도원을 실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그냥 뭐 권도가 약간 구두 형태라고 하더라, 뭐 구두 중에서 윙팁 형태라고 하더라, 이런 그냥 사진상의 실루엣만 보고 만든 신발입니다. 수제화 만들다가 어떻게 방향이 전환이 돼서 이렇게 범고래 권도원으로 이름이 붙여진 뭐 신발인데,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셨습니다. 권도원보다 낫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신발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도원이 출시가 되면 꼭 당첨이 돼가지고 건도원이랑 비슷한 똑같은 실루엣의 특별한 또 건도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아 꼭 당첨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 빼고 다 당첨됨 건도원을 빌렸습니다. 요렇게 권도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뷰티풀 공방의 수강생 분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무려 나이키 공홈에서 당첨이 된 게 아니고 피스-1 드로우에서 당첨이 돼서 140만원 정도 육박할 때 빌려준 권도원입니다. 저는 오늘 권도원의 리뷰 포인트는 수제화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의 권도원 리뷰. 자, 일단 박스부터 보시면은 브로깅 펀칭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깅 펀칭 자국. 저도 많이 여기 브로깅 펀칭을 내놨죠. 네. 큰 구멍 하나와 작은 구멍 두 개가 서로 이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라인을 이루는 브로깅 타공, 브로깅 공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장식 타공입니다. 이 브로깅 펀치를 가지고 있어요. 브로깅 펀치.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작은 구멍 두 개와 큰 구멍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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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이 브로깅 타공이라는 이 펀치가 있어요. 이 펀치로 이런 타공 작업을 합니다. 윙팁 신사화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 이런 브로깅 타공을 컨셉으로 잡았다.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톡지에도 역시나 이렇게 피스-1과 브로깅 타공 장식이 되어 있고, 오늘 보여드릴 권도원은 270 사이즈. 자, 권도원입니다. 잡종이다. 스니커즈와 구두의 퓨전. 이 덮개를 빼면은 거의 뭐 윙팁 구두 형태입니다. 윙팁 구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웨이브적인 앞에 토박스 장식부터 이런 브로깅 타공, 이런 것들이 다 수제화에 적용이 되는 그런 디테일들이고, 이 실루엣 자체는 스니커즈 운동화에 가깝다. 아이스테이 부분이라든지 펄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스니커즈 형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이키에서 출시가 되는 포스나 뭐 조던 로우, 덩크 같은 그런 스니커즈들은 이 뒤축에 빵빵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두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피 방식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스펀지를 넣지 않고.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웃솔이었습니다. 아웃솔.
아웃솔이 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스티치 모양을 약간 양각으로 작업을 해준 것도 구두를 제작할 때 보면 웰트라고 하거든요. 웰트에서 따온 방식이고 바닥도 보시면은 보통 홍창으로 만든 구두들이 있습니다. 홍창으로 만든 구두. 완전 올 핸드메이드로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잘 만드는 그런 홍창 구두를 보면 이 바닥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를 넣습니다. 스티치. 이 스티치도 표현을 해줬고 보통 구두를 만들 때 이 뒷굽에다가 피스를 박거든요. 피스를 박아가지고 뒷꿈치를 좀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 그런 디테일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곤도 원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장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만드는 핸드손 웰트 구두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웃솔의 디테일들이 그런 핸드손 웰트로 작업된 수제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범고래 곤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패턴이 완전히 다른 패턴이고 제가 만든 범고래 곤도 1은 조금 더 구두 형태에 가깝습니다. 스니커즈 형태보다는 구두 형태에 많이 가까워요. 곤도는 스니커즈 형태. 아이스테이가 더 길게 빠지고 얘는 아이스테이가 짧게 구두처럼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쉐입도 좀 다르죠. 이 범고래 권도원은 에어포스 1 라스트를 사용을 해줘서 앞코가 좀 뚱뚱합니다. 앞코가 뚱뚱하고 제가 대충 끼워보니까 에어조더 1 라스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틀려요. 권도원만의 라스트를 사용을 했겠죠. 네, 두 개의 쉐입이 완전히 다릅니다. 권도원의 아웃솔을 좀 저도 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난 것 같네요. 여기는 가짜 스티치지만 저는 진짜로 스티치를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도원을 실제로 보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라스트에다가 패턴 작업을 마쳤습니다. 완벽히 이 패턴으로 작업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지만 권도원의 디테일들을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패턴 작업을 해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권도원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GD한테 주고 싶은데 못 주겠죠? 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신발을 소개하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커스텀 신발 제작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 안녕!